일본의 조청년을 여러분들은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청년과 연결된 북한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965년 한일 기본협정, 한일 기본조약을 반대하는 일본의 공산주의 세력이 모든 일제기간에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당했다고 그 사실을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식민지 기간 동안 한국인민은 조선인이죠. 조선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모두 노예처럼 그냥 끌려다녔다. 남자건 여자건 다 끌려다녔다. 이런 환상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민노총의 경쟁 상대였던 한국노총이 있었어요. 한국노총은 그 초대 총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서로가 경쟁관계면서 약간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민노총과 정교조 등등 지금 한국 사회를 온통 내전으로 몰아가는 이런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계속 친일과 반일 모드로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야. 그 시작한 상징적인 조형물이 징용동상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무소불위하냐?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일본 총영사관 옆에다가. 그래서 불법이 돼서 부산시장이 폐수를 해서 가져가니까 부산시장실을 점거를 해가지고 강제로 또 뺏어와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이들의 불법 무단 설치를 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산 징용상도 불법 설치를 그대로 복구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더 무서운 것은 용산 징용동상의 땅이 어디예요? 네, 국유지입니다. 철도공단 소관이에요. 그러면 철도공단의 공무원 노조들이 노조원들이 누구의 소속이에요? 철도노조가? 네, 민노총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합세를 하고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합세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세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바로 그 용산 현장에서 봤던 기가 막힌 장면을 말씀드리고 한 노숙자가 지금 동상 앞에 와서 소주를 따르고 노숙자가 어깨를 차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지용동산을 반대하는 우리 그 집회하잖아요. 우리 보고 어이 당신들은 그럼 뭐 친일파냐? 그래서 느닷없이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그럼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노숙자가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묻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아 물론 우리나라 땅이죠 라고 대답을 하면서 웃었어요.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이른바 국가주의, 민족주의 가장 악랄한 이걸 섞어서 만든 게 국수주의예요. 국수주의의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히틀러. 그러니까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그래요. 요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용어를 씁니다. 히틀러가 만들었던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모든 조형물은 히틀러의 패배와 함께 다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동상의 동상. 지금 뭐라고 지금 지나가면서 외치고 누구한테 우리한테 지금 비난한 사람인데 예.
그러면 스탈린이 권력을 잃은 후에 스탈린 동상 어떻게 됐어요? 전부 끌어내려가지고 다 폐기쳐버렸어요. 동상 좋아하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굳이 동상을 세워야 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국가로 만들고 기여한 인물, 역사상의 한반도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 또 누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 이런 사람은 세워도 돼요. 반일 종북 세력들의 징용 동상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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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할게요. 반일 선동지라는 지용상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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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반대한다.